안녕하세요. 식집사 라디오 16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눈 치우시느라 고생 좀 많이 하시던데. 아이고,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근데 점점 능청이 늘고 있어. 아침에 눈 치우는 장면으로 제가 영상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는 제가 자막을 안 올리려고요. 글씨를. 어제 우연찮게 이제 전에 있었던 것들을 TV로 연결을 해서 봤거든요. 큰 TV로 해서 봤더니 이 자막이 너무 많이 가리던데요, 영상을. 글쎄요, 꽃구경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응, 그러게. 어제 그 청바지 왕자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그 뭐야, 꽃이 너무 예쁘고 정말 환상적인데 이 자막이 올라가서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래도 자막을 올려야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감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건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아 그냥 귀로만 들어도 되고 전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예, 귀로 어차피 청취하는 거니까 그 굳이 뭐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꽃구경 실컷 하시라고 자막을 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집사 라디오 14편에 붙은 댓글이에요. 14편이 1부 2부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길었어요. 근 1시간 30분. 네, 맞아요. 아, 그거 다 들으신 분들은 정말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길었는데 그걸 다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아, 참 고맙습니다. 일단 은경광님께서 1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신 거죠. 무섭습니다. 정말 7시 땡 하고 얘가 시작을 하면 바로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해요. 은경광님, 안녕하세요. 추운 아침입니다.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입니다. 저희도 별로 안 왔다가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지? 어제가 목요일이었지. 목요일 날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잠깐, 저 사실 캠핑 가려고 하다가 캠핑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와, 눈이 충청도 쪽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게. 청바지 왕자님 운전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운전했어요. 영옥이님, 와, 정말 부지런하세요. 덕분에 재미도 있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돼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죠. 아 진짜 이게 지난번에 1시간 30분 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이더라고. 그렇죠. 아이고 목도 좀 아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이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음악이 없으니까 쉴 틈이 없으니까 내가 내내 떠들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래도 뭐 워낙에 내가 목이 튼튼해서. 김희영님, 아침을 여는 식집사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영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 중 들었던 보은 대추 축제장에서 사온 건대추가 있어 올겨울 보낼 대추고 만든다고 부산한 아침입니다. 지난주엔 생강청 만들고 오늘은 대추고 만들고 겨울 준비하셔. 겨울놀이 재미에 빠져 지내고 있네요. 7시인데도 어둑어둑한 실내에 나오니 에휴 7시면 완전 깜깜하죠. 6시면은 이미 어두워졌더라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잔뜩 웅크려있던 러블리 외라 꽃봉오리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자체 발광 중인 거 있죠. 와 이뻤겠다. 러블리 외라가 어떻게 생긴 꽃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식집사 라디오 들으며 꽃멍 타임 가졌습니다. 식나 패밀리 여러분. 아 이게 7시가 네. 밤 7시가 아니라 아침 7시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제가 또 착각했네요. 식나 패밀리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기로 하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이분 진행하셔. 아, 이 인사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에 반갑습니다부터 해서 또 만나요까지 완벽한 한 편이었어요. 재영님 오늘 또 반가운 목소리로 시작하네요. 눈으로는 예쁜 꽃으로 눈호강도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 그러라고 제가 자막 없앴어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아의 풍경님 오늘은 눈이 펑펑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동글동글 빵 터진 제락꽃들 너무 예쁩니다. 율마들 이발도 어쩜 저리 잘해놓으셨는지 금손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3년 동안 내내 다듬었더니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루시에님, 안녕하세요. 보습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사랑초 구입하려고 의정부 화원으로 출발합니다. 이분 요즘에 화원 다니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미리 꽂혔어요. 진짜 꽂히셨어요. 그런데 막상 운전대를 잡으니까 엄청 망설여지네요. 지난번에 못 사온 제라늄 사러 갈까? 머리채 뽑듯 죽이는 사랑초 사러 갈까? 저번에 저기 다 뽑아서 아무것도 없이 막 끝내셨다고 겁나게 망설이면서 결국 의정부 화원에 도착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랑초도 없고 집으로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다 결국 남양주 화원으로 가기로 결정. 잠깐, 의정부에서 남양주가 가깝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시지 않을까? 네, 거리가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저기 루시에님 생어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무 깊이 빠지셨다. 너무 깊이 빠지셨다. 차는 어느덧 제라늄 판매하고 있는 남영주 화원으로 도착했습니다. 크크. 지난번 구입 망설이던 녀석들을 보면 선택을 못하겠더군요. 아무리 봐도 그놈이 그놈 같고 최대한 목대가 좋은 녀석을 고르라고 멍바풀님 말씀하셨으니 목대 좋은 화분 찾기 위해 들었다 놨다 해가며 한참을 고르다 골드 애니버셔리, 골든 애니버셔리와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을 선택. 크크. 사랑초 구입하러 갔다가 오늘도 제라늄 들고 왔습니다. 흐흐. 역시 밴쿠버 제라늄은 없네요. 그나저나 거실 바닥이 온통 제라늄으로 꽉 차 있네요. 참 저희 집에 살고 있는 국민 제라늄이 5, 6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 어머니는 이미 키우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이제서 예쁜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보미꼬미님, 항상 유쾌하셔서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 바빠서 댓글은 자주 못 달지만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유, 봐주시는 조회수 보면 알죠? 감사합니다. 이경자님, 굿모닝. 예쁜 꽃들과 청아한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동네 형님들이랑 형님들 조폭이랑 그 아줌마들의 세 가지 모임통에 따로 있잖아. 저기 이런 거잖아. 첫 번째가 몰려다닌다. 두 번째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찾아놔야 되겠다. 어제 형님들이랑 대구 꽃보러 갔다 왔네요. 제라들이 값이 너무 싸졌어요. 그럼요. 이제 봄이 오고 한참 출하될 때가 된 거죠. 봄 되면 꽃값이 올라간다네요. 뻥이에요. 봄 되면 더 싸져요. 단지 지금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초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라라서 지금 많이 팔려서 일단 서둘러서 나오는 거예요. 봄 되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라늄도 이렇게 대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실 생각은 안 하고 많이도 안고 왔네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 이경자님이 이게 또 이렇게 막 그 소비왕이셔, 소비왕. 겨울이 되니까 동영상 보면서 예쁘르네 또 많이도 주문했네요. 어제 딸이 전화와서 안부 전화하면서 또 꽃 사러 갔다 하니까 엄마 꽃 너무 많더라 하길래 난 아직 내 마음엔 부족하다 했어요. 글쎄요, 저희 아저씨가 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지?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의외로 꽃이 별로 없더라. 어제 그랬잖아. 그래, 야외 내놓을 때보다 그 뭔가 가지수가 줄긴 했죠. 그 많이 줄었지. 당연히 안으로 들여놨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많아 보이는데 아는 사람이 보기엔 적어. 왜냐면 더 다른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더 많은 곳에서 더 예쁜 모습들을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손녀는 오면 꽃향기도 맡아보고 꽃도 너무 좋아해서 환상의 커플인데 내가 낳은 딸이지만 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외손녀에게 윤지야 사랑해 하면 또 질투가 나서 엄마 나는 왜 사랑 안 해? 이거 이제 사투리서 엄마 나는 왜 사랑 안 해주노? 어머나 똑같다. 똑같지. 내가 연습 많이 했어. 해요. 손녀에게 사랑이 다 갔네요. 아니, 우리 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 사랑 안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절대 꽃 안 키울 거야.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었어. 진짜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다 놓고 유튜브까지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겠어. 옛날에 그냥 돈 벌기 바빴죠. 돈 벌기 바빴고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빈말이 아니라 이제 돈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피로가 같이 온다는 걸 알았어. 그렇죠. 상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상처도 또. 받고 네. 안 받는 게 더 낫겠더라고. 내가 돈을 안 쓰는 게 낫지. 청바지 왕자님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중후함과 인자함이 묻어있네요. 제가 이곳에만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요. 진짜 맞죠? 아 진짜 말씀이 많으세요. 여기에 다 몰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 채널 보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이경자님이 또다시 유일하게 구독하신다는 화초를 사용한 박여사님도 바로 그 뒤에 다루셨어요. 반갑습니다. 경자님, 강자님, 신부혜성님, 이경화님, 울방의 찐팬 다 모여 계시네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랍니다. 그 공간 갖고 싶다는. 그러니까 멍밥풀림 제라 카페 오픈해야겠어요. 예쁜 공간에 커피 기계 갖다 놓고 제라 카페 하고 싶네요. 제라 매니아들 님들 모임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환경 공간이 너무 예쁘니까. 그 공간이 갖고 싶다는. 저희 커피 머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쪽 영상을 보면 제 얘기가 좀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카페를 할 수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보면은 저희 화초들 밖으로 나가고 이제 파라솔 피고 하면 거기서 커피 같이 마실 수 있고요. 제라 카페는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돈 버는 것보단 지금은 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계획이 하나가 있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제가 그 꿈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꿈에 대해서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꽃, 풀꽃바람님. 왜 이리 부지런하신 겨. 바쁜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계속 듣자니 마음이 바쁘고. 중독성 강한 댓글 읽기 놓치기 싫지만 오늘은 바빠서 이만, 내 댓글도 읽어주실 것 같은데 출근합니다. 나중에 들어야겠어요. 네, 나중에 들으세요, 풀꽃바람님. 그리고 충청도신가 보이요. 아닌 겨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충청도 사투리가 중간중간에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사투리는 엄마랑 통화할 때 아주 압권이지.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 동네 사람이라. 이전덕님, 처음 관엽식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왜 그리 예쁜 꽃들이 많은지요? 그럼요. 세상에 예쁜 꽃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 소비층이 되면서 예쁜 꽃들을 더 많이 수입하고 배포하고 이러는 것 같아. 나나님, 먹님, 미도 오빠님, 1부 먼저 듣고 있어요. 댓글 재밌습니다. 식집사 라디오 저도 애정합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때마다 읽어드리고, 나나님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 미술하는 친구가 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몸살 걸리셨고, 그것까지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커피 한잔 하며 듣고 있어요. 오늘은 화분 정리할 선반이 택배로 옵니다. 많이 늘어나셨군요, 고생. 하나씩 늘어나는 식물 살림의 눈치. 어제 저녁에 거실로 삽목이 옮기는 걸 신랑이 보며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크크. 저희 남편이 그랬잖아요. 삽목이 자꾸 만드는 거 보고 도대체 왜 자꾸 만드느냐고. 저 선반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선반 만들어 주고도 항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작년에 많이 죽여서 그래. 아니, 그거 말고도 남자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희 청바지 왕자님처럼 변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계세요. 이경화님은 손바닥 짝짝짝만 보내셨어. 오늘 좀 늦으신 거지. 김민희님, 한방눈이 펄펄 반가워요. 댓글은 처음 영상은 매일 봤어요. 이젠 댓글도 매일 이제 댓글도 매일 같이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연인오라님, 저도 구문초 벌레 쫓는다고 해서 지인분한테 옆가지 두 개 얻어와 삽목해서 하나만 살려 키우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가지 정리하면 나오는 아이들 말려보고 있어요. 머지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옆에서 태워보려고요. 효과 확인차. 그리고 멍님, 저 남해 아니에요, 경기도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남해인 줄 알았죠. 따뜻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다음 눈 올 때 멍님 왕자님 꼭 모두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요. 190대니까요. 전부 다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직접 뵙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앙뜨님, 이 공간은 저에게 엔돌핀이 도는 영상이에요. 신랑이랑 애들 아침밥 챙겨주고 출근 보낸 후 저는 항상 8시 이후에 듣거든요. 저는 이젠 저의 하루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멍풀밤님, 멍밥풀인데 멍풀밤님이라고 쓰셨어. 멍풀밤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따라하게 되는. 저희 실장님이 어느 때 보면 제 목소리랑 똑같은 듯한 느낌이 돼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이 이렇게 항상 생활하면 닮더라고요. 진짜 닮아요. 얼굴 근육이 닮아가. 얼굴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십몇 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진짜 비슷해지고 있구나. 제가 느끼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하이톤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에 생기가 있다거나 할까? 이게 이 목소리가 솔을,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솔, 요 목소리 톤이 들었을 때 가장 친절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 톤이래요. 그래서 약간 하이톤. 그리고 강아지들도요, 이렇게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게 이렇게 하이톤을 좋아한대요. 남자를 무서워하는 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저희 딩딩이한테 그렇게, 저희 딩딩이가 옆에 안 가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그때 개통령, 강영웅님이 그 얘기 하시고 나서 바로 목소리 바꿔서, 딩딩아! 하고 부르니까 얘가! 미친 듯이 꼬리를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날 보러 꼬리 치면서 오니까 그렇게 저희 딩딩이를 사랑하는 거 있죠. 이게 남자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아, 얘기가 길어졌다. 그리고 요즘 장애, 그리고 요즘 잠안 올 때 멍바풀림 예전 못 보던 영상까지 섭렵하고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멍바풀림한테 스며들고 있네요. 그전 안 보셨어요? 이게 정주행하게 된대요. 한번 일단 듣게 되면 앞쪽 거 다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들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어요. 요소요소에. 박범사님, 출근 첫 번째 커피 믹스, 컴퓨터 켜기, 멍바풀 라디오 듣기. 미스김 라일락 듣자마자 폭풍 검색했어요. 외목대 라일락 너무 예쁘네요. 꼭 사고야 말겠스. 아, 근데 지금 사시면 뼈다귀밖에 없는 게 와요.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봄 되면 다시 나오는 거라서 지금 말고 봄에 구입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여우님, 왔다매 2부부터 보고 1부는 이제 보네요. 흐흐. 놓칠 뻔했다요. 2부 먼저 보신 거야. 2부만 있는 줄 아셨던 거야. 아, 안 놓치셨다는 얘기죠? 다행입니다. 곽영숙님, 좋은 아침입니다. 두 분 화합 얼쑤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 아, 그런가요? 아, 잘 어울리지. 그거보다 어떻게 잘 어울려. 이봉수님, 멍바풀님 강아지 너무 예뻐요. 쌤님 목소리 닮아가나 봐요. 저도 강아지 두 마리 키워요. 8살, 4살이에요. 저희 딩딩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7살. 7살. 7살이에요. 편의점 하시는 김미경씨 반가워요. 친정에 오시면 꼭 들리세요. 미아 사거리 2번 출구 Y스퀘어 주차장 앞 골목 숯불. 아니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숯불 위에 저팔계입니다. 안 잊어먹겠다. 숯불 위에 저팔계. 쌤 부부도 오세요. 가야죠. 빨리 봄이 오면 좋겠어요. 청라에 정모할 때 가야죠. 근데 걱정이에요. 평일날 모일까봐. 이왕이면 구독자님들도 뵙고 싶거든요. 못 만나 뵙게 되면 단독으로 가볼 거예요.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쌤님들,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 이봉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신 게 느껴져. 막 여기에 글 쓰는 거 보면 너무 편하게 잘 쓰세요. 조미영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파라더니 어젯밤 늦게 거리대 화분들 베란다로 옮기고 오늘 새벽에 커튼을 캐텐이라고 쓰셨는데, 아, 이게 자막 안 올라가니까 오타들이 안 보이겠구나. 그럼 저는 똑바로 제 생각대로 읽을게요. 커튼을 젖혀보니 하얀 선눈이 오고 있네요. 베란다는 뽁닥뽁닥 화분들 가득이네요. 참 많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남편 앞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소리죠. 그때 남편 안 계셨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요. 청바지 왕자님도 함께요. 예, 고마워요. 조미숙님, 굿모닝. 잠은 안 오고 두 분 목소리 들으면서 밤을 지새요. 본 것도 보고 낮에 TV로 들어보고 놓고 이것저것 일하고 이 밤에 홀로 밝은 목소리 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뭔 짓 하는지. 낮에는 지인들과 안동 간고등어 정식 배부르게 먹었는데 와, 맛있었겠다. 진짜 우리, 맛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손수 만든 와인 한잔하면 잠이 올지 했는데 속만 더 아프고 잠은 더 멀리 도망가서 몇 자 적어요. 이 손수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포도주라고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샌가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다 와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포도주는 소주를 넣어서 담았잖아. 그런가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아닌가? 포도주는 당근주처럼 포도 원액을 해서 숙성시켜서.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시골에서 그러니까 포도주 담그면 소주에다 이렇게 담았던 걸로 난 기억이 나거든? 그 기억은 안 나. 그래? 나는 내가 잘못 본 건가? 그거는 저기 포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그 포도만 넣어서 한 거는 와인. 뭐 이렇게
그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술 드시면 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속 쓰릴 때 그 위장보호제 하나 딱 드시면 잠이 오는데. 일단 아 밤은 왜 그렇게 긴지 얼른 봄이 오길 기다려집니다. 아니 낮도 지금 그런데 봄을 기다리시면 안 되지. 잠을 기다리셔야지. 그럼 제라꽃들이 더 풍성하게 팡팡팡 터지겠죠? 좋아라. 그래요, 맞아요. 이래서 봄 기다리는 거죠. 아침 7시에 사연 들어야죠. 2만, 여기 이게 자막 안 올리니까 이렇다. 2만을, 숫자 2만을 쓰셨어요. 2만원 할 때 2만. 아... 아니, 요런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하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2부 댓글로 넘어갈게요. 2부 이제 쓰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미소맘님이 쓰셨는데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풀 시청하네요. 명랑쾌활하신 목소리 들으며 비오는 아침이지만 덕분에 상쾌한 기분이네요. 멍바풀님 영상에 너무 예쁜 제라들에 빠져서 또 데려왔네요. 눈 호강 힐링합니다. 아, 또 사오셨다는 얘기가 되나보다. 김미경님, 오늘은 옆지기님이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잠 못 자고 식나 듣고 있네요. 아, 아프시구나. 아이고, 한창 우리가 나이가 그럴 때죠. 부모님들이 또 아프시고 막 이럴 때라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오늘 8시, 큰아들이 가게 봐주러 나왔길래 제가 나오던 곳을 다시 들려줬지요. 제가 나오던 곳을 다시 들려줬지요. 아, 식집사 라디오 거길 들려주셨구나.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씩 웃으면서 듣더라고요. 그때 언니 우리 데이트할 거예요 뭐 이랬던 그 아들. 그랬나 보다. 전 아들이 셋인데 셋 다 딸 같은 아들들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 딸 셋보다 딸 같은 아들들이 더 좋은 거야. 어, 그래요?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 세상에 엄마가 최고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우, 너무 좋으시겠다. 딸 있어요. 수양딸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엄마라고 부르며 주말에 온답니다. 딸도 수양딸이 계시구나. 얼마나 딸이 고프셨으면 수양딸을 주셨을까.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계셔요. 식구가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다음에 더 얘기할게요. 예, 궁금하고요. 다음에 얘기 더 해주세요. 식구가 진짜 많으시네. 한번 밥할 때마다 밥통 가득하셔야 되겠다. 예, 아유. 그리고 남자아이들이라 많이 먹잖아. 많이 먹고 또 엄마이 좀 도와주겠지 뭐.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항상 그런 거야. 뭔가를 많이 해서 같이 다 나눠 먹고 마지막 바다 끓는 게 항상 그런데 저희는 통닭 한 마리 시켜도 다 못 먹어요. 넷이서. 우리 전체적으로 먹성이. 먹성이 좋지는 않아. 소식가야, 소식가.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영승부님, 저도 반갑습니다. 동참하니 이런 기분인가? 동참하니 이런 기분인가? 꽃소리를 귀로 듣는 기분입니다. 항상 기쁨 주는 방송 기대합니다. 네, 기쁨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멍님 청바지 미대 오빠야. 멍님을 알기 전엔 그냥 즐거운 베란다 놀이터였는데 요즘은 사연을 보고 듣고 제 사연을 올리니 제라꽃이 더 이쁘 보이고 이쁘 보이고야.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이쁘 보이고 식물들에게 새삼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되네요. 희망사항은 구분이 아닌 사랑초와 싹소롬을 꼭 키워보고 싶네요. 여기는 따뜻한 남쪽 지방 김해의 남양 아파트라 식물들이 잘 자라네요. 구분이 아닌 사랑초? 구분이, 사랑초는 다 구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싹소롬은 한번 키워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긴 한데 나눔하실 때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바라된 남천 잎이 내 입으로 자라고 있어요. 쭉 지켜보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햇볕이 좋잖아요. 근데 남천은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면 이렇게 딱 앞에다 꺼내 놓으시면 여러 사연들 재밌어 흐흐흐 웃으며 잘 듣고 있습니다. 멍님 청바지 왕자님 건강하시고 꽃님들도 건강하셔요. 아, 꽃님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을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꽃님 말 공모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렇게 부르는 우리 꽃님들 말고 우리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애청자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저희만의 그런 단어 부르는 애칭 이런 거를 올려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그 중에 제일 예쁠 만한 거를 딱 정해서 계속 불러드릴게요.
나 혼자 생쇼한다 진짜. 도토리님, 두 분의 다정한 식집사 라디오 진행 자꾸 기다려지는군요. 기분 좋게 목소리, 기분 좋게 하는 목소리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도토리님 정말 댓글 자주 올려주셔서 저도 진짜 감사드려요. 윤혜숙님, 오늘 아침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댓글도 나오네요. 신기하면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여기 댓글 읽기, 그러니까 식집사 라디오에 올려주신 댓글들은 다 읽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듣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댓글에 댓글 달아주신 거는 꼭 다 읽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설기맘님, 멍바풀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하시네요. 오늘도 화팅입니다. 설기맘님, 개인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정말 입을 킥할 수 있는 우리 실수담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희영님, 안녕하세요. 1, 2부 영상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흐흐흐. 오늘은 다육이 물주는 날인데 날씨가 꾸물꾸물, 날씨 좋은 날 물줘야겠어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도 좋은 날이요. 저 공주는 아니라니까요. 전 무술이에요. 여우님, 멍바풀님, 청바지 오빠야도 굿모닝. 오늘은 날이 춥네요. 식집사 라디오 들으면서 베란다 한 바퀴 돌면서 듣고 있네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 다 베란다에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도 베란다에 계시죠, 들? 감기 조심, 목 관리 잘하세요. 이건 저기 희영, 저기 여우님이 써주신 건데 제가 지금 베란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오래오라. 그래 이제 목 관리 잘하세요는 저희 제 거네요. 목 관리 잘하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식집사 라디오 듣지요. 아이고 쪽팔리네요. 아, 뭐가요?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그리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두 분 덕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꽃 사러 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꽃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가지고 온 꽃들이 햇빛 아래서 이렇게 반짝 이렇게 꽃이 피니까 더 갖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예뻐서. 박정수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댓글들 힐링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박정수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는 박정수님 개인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또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홍희진님,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아침에 신랑이랑 아들 보내고 식집사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식물등 틀어줬어요. 그렇죠. 아침에 틀어주시고 저녁 때 같이. 저도 아무리 햇빛이 강하더라도 틀어줘요. 그냥 어차피 원 플러스 원 아니겠어요? 더 잘 크겠죠 뭐. 자꾸 제 사연이 나오니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 저녁에 베란다 뽁뽁이 씌워줘야 되겠어요. 아니 뽁뽁이를 아이들한테 직접 씌워주시는 건가요? 저도 알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 안 얼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히터라도 사고 싶네요. 크크. 작년에는 거실 식물 거실로 들여놨었는데 이제는 식물이 170개가 되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 같아 나는. 책상 깔아서 거실에 놓는다고 하니 신랑이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정수기 앞에만 관엽식물 페페 몇 개만 들여놨어요. 그것도 치우라고 하네요. 얘는 얼어 죽는다고 안 치우고 있어요. 크크. 신랑 없을 때 책상 깔아놔야겠어요. 설마 치우겠어요? 지금 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신 거야. 아직 베란다에서 크고 있는데 관엽식물이 걱정이 되네요. 장바구니에 식물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식물도 들여놓는다 해서 책상도 몰래 들여놓고 또 오고 막 이러면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한 소리 하시겠죠? 그래도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당당하세요. 내가 이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피 세노니님, 오늘 아침 이웃님들 댓글이 너무 재미나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기가 쭉쭉 나가질 않네요. 엔돌핀이 돌아서 주름은 늘어도 행복지수는 최대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데 웃느라고. 웃느라고 그러신다는 얘기지. 연인노라님, 멍님과 청바지 왕자님은 점점점 운명이군요. 우리 운명이잖아. 운명이잖아. 운명이지. 그런데요, 우리 옆지기 분들 있잖아요. 다 운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밉든지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만 사랑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운명이더라고요. 그 이렇게 불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난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 종교가 불교냐고요? 아니요. 저희 남편이 불교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직진하는 멍님, 워워 시켜주는 청바지 왕자님, 보통 케미가 아니시더니
노정화님 오징어 조합에 빵 터져서 오늘 아침부터 너무 웃었네요. 감사해요. 진짜 노정화님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냥 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웃는다니까요. 갱년기는 다들 힘든 건가 봐요. 저는 갱년기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희 신랑 40에 어찌나 우울해 하던지 그 가을 이산 저산 이절 저절 신랑 달랜다고 단풍 구경을 어찌나 다녔는지 50에는 자기 늙었다고 어찌나 이야기하는지 뭐만 하면 늙어서 그렇다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받아주셔서 그래요. 자꾸 그러시니까 신랑분, 아니 남편분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받아주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아휴 나도 그래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 연인오라님이 이게 이제 다 받아주시는 거야. 들들 볶여서 내 나이가 들어가는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벌써 60이 무섭네요. 얼마나 복길지. 아, 이 남편분 소환해서 우리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춘기 겪듯이 그 5춘기, 3춘기 막 이런 식으로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네, 일종의 말하자면. 거기서 그 아래서 깨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게, 그게 60 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행복할 텐데. 저는 29에서 30 넘어갔을 때 그때 내적 갈등이 있다가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치, 마흔 될 때는 안 그랬어. 안 오히려 반대로. 마흔 될 때는 굉장히 의연하고, 그리고 특히는 50 될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반대로 굉장히 초인 같은 느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그때 이후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부부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저희보다 10살 정도 연배가 더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같이 하고 계세요. 뭐 따라한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재밌다라고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다행이다. 우리는 그분들보다 10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10년 동안 더 즐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생각을 좀 바꿔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조금 주제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은비님님. 날씨가 추워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침 일찍 댕이 산책시키고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집안일 하라 하셨는데 집중이 안 돼서 잽싸게 청소기 놓고 세탁기 돌리고 커피 한 잔 가지고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이들 대학 보내면 시간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더 바쁘네요. 에휴 아이들이 같은 집에 사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집돌이 집순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들이 많더라고 엄마들이. 맞습니다. 일찍 독립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편한 거. 신모회장님 좋은 아침. 오늘은 여자들의 갱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진다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시기인가 봅니다. 나는 곧 80이 가까운 나이인데 만며느리로 딸 셋을 낳고 나서야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아 구박 좀 받으셨을까요? 보통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넷을 키우면서 집안 대소사 치르느라 갱년기 같은 건 언제 지나간 줄도 몰랐답니다. 지나고 보니 갱년기가 그렇게 무서운 시기였더라고요. 우리 멍바풀 가족들은 재미있는 댓글 쓰고 또 들으며 갱년기 따윈 얼씬도 못하게 이겨내시길 바래요. 오늘 또 눈이 오네요. 모두들 길 조심, 운전 조심 부탁드립니다. 공짜로 양껏 받아가는 행복 바이러스 한가득 가져갑니다. 행복 많이 가져가세요. 저 여기 더 담아드릴게요. 김영웅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름을 멍바풀로 지으신 이야기 듣고 싶네요. 아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딩딩이 멍멍이고요. 밥 좋아하고 풀떼기 뭐 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멍멍이 밥풀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밥풀꽃 있잖아요. 거기서 가져와서 멍멍이 밥풀꽃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멍바풀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소님, 좋은 아침. 미대학 오빠 멍바풀님 쾌활한 목소리 들으며 멍님 오징어 조업 가는 듯해서 빵 터지는 웃음소리. 제가 많이 웃었죠. 정말 웃겨서 웃었어요. 여기에서 같이 터지신 분들 진짜 많았을 텐데. 예쁜 자라 꽃 구경하고 꽃님들 공감되는 댓글 읽어주시고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재밌는 하루 되세요. 나나님, 오징어 조업에 빵 터짐요. 아, 연달아.
그 시점에 이 댓글들 쓰셨구나, 다들. 노정아님, 오징어 등 오징어 조업 이야기 그렇게 크게 웃어주시니 저도 함께 크게 웃었네요. 화분 들여다보며 대화하고 웃음 지으니 행복이 따로 없죠. 사연들 맛깔나게 잘 읽어주시니 행복이 두 배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헤라님, 딩딩이 반가워요. 우리 포비 보는 것 같네요. 아, 애기 이름이 포비구나. 딩딩이도 귀엽고 제라도 예쁘고 멍바 풀린 목소리도 좋고 오늘 또 식집사 라디오 잘 듣고 갑니다. 다음 편에 기대하며 댓글 적어봅니다. 헤라님 들으셨죠? 제가 헤라님 것 때 꼬박꼬박 다 읽어드리는데. 이진숙님, 오늘 좋은 오후요. 날씨는 그닥 좋진 않지만요. 그죠? 별로 좋진 않아요. 또 꽃사러 가셨나요, 이준숙님? 오늘은 김장 뒷정리. 힘들어서 이제야 청소. 고기 손질하면서 멍풀꽃님과 미대 오빠 목소리 듣고 일하고 점심 먹어요. 제 연락처 아시니 연락주세요. 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나 연락드리면 또 쫓아오실 것 같아서. 봄에 뵙자니까요. 가까운 데 사니 커피 한잔해요. 아니, 만난 거 먹어요. 히히, 만난 걸로 꼬시는 중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신비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봄에 보자니까요. 왜 자꾸 꼬시세요? 혜옹남님, 젊으니까 웃음소리도 싱그럽네요. 대전은 눈이 오네요. 날씨는 흐려요. 멍바풀림, 망바풀림이라고. 망비풀림. 그러니까 손가락 이상하셨어, 이때. 또. 멍바풀림 웃음소리에 하루가 유쾌하길 기원합니다. 나이 드니 웃기도 힘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웃기 힘들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이제 뭐 수술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진짜 힘들더라. 배 힘이 없으면 웃기 진짜 힘들어요. 별사랑님, 어허, 세대 차인가요? 로또는 잘 뜻이 안 맞는 부부를 얘기한 거였어요. 그때 로또 맞다. 아,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세대가 다섯 틀려. 5살 차이 나잖아. 세대가 틀려. 맞아요. 우리 세대는 이거 잘 몰라.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젊다고 빡빡 우기는 네, 거지. 별사랑님,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저기 그 누구야, 자기가 좋아하는 김창욱 강사가 아, 그 얘기를 하더라.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창고에 쥐잡기. 겨울만 되면 어떤 곳으로 오는지, 에? 겨울만 되면 어떤 곳으로 오는지 쥐가 들어와서 온 신경을 곤두서게 하네요. 이런 거 남자가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울집 오빠 소리 울집 오빠 소리 듣기 좋아. 울집 오빠 소리 듣기 좋아. 남편 모르는 채 하고 무슨 소리 못 들어요 하면 몰라 하잖아요. 아, 띄어쓰기는 안 하셔가지고 뭔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쥐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이제 우기시는 것 같아. 아. 마트에서 끈끈이 사다 놨더니 새끼 엄마 쥐가 네 마리 붙었네요. 에? 와, 징그럽지만 나는 엄마야 하면서 갖다 버렸지요. 멍님, 청바지 오빠님, 저도 가끔 공주이고 싶어요. 제 병을 별명은 은근 공주입니다. 은근 공주 아니신데 이쯤 되면 저처럼 무술이신 건데 쥐 잡으면 이거 남편분이 은근 공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아닌데. 1, 2부 댓글 읽기 너무 재밌나, 다음 이야기 기대됩니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쥐 잡은 얘기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남편분 너무하세요. 쥐는 그래도 남편분이 잡으셔야지. 어때요? 당연하죠. 그치, 당연해. 이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저희 이 사연 듣고 계신 분들 다 남편분 가만두지 않을 태세일 것 같은데요. 혼나셔야 되겠는데? 나 우리 막 이렇게 때려주러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 농담입니다. 최수연님, 식집사 라디오에 쌤 경쾌한 목소리로 청바지 왕자님 다정다감한 목소리에 꽃님들의 사연 또한 저에게 사연 힘이 돼요. 저는 갱년기 꽃과 함께 하면서 치료했네요. 갱년기로 우울하면 꽃집으로 달려가서 예쁜 자라와 화초 행복해지죠. 지금은 나의 공간 꽃들의 천국 베란다에서 커피도 마시고 세상 시름 다 잊지요. 보너스로 식집사 라디오 방송까지 늘 함께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베란다에서 커피 드시면서 그러는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은 이건 것 같아요. 베란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베란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화초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많이들 홍보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자들이 행복해요.
좋아. 진짜로. 저도 사실은 베란다가 하나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겨울을 춥게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놨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꼬맹이. 꼬맹이님. 여기 방금 고개 있잖아. 꼬맹이님, 최유라 목소리 닮은 멍과 풀림 항상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최유라님하고 비슷한가? 특히 웃음소리에 조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나는 조금 약간 보이시한 목소리에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하이톤으로 올라가면서 웃음을 자아낼 그러니까, 때가 하하하 뭐 이럴 때? 네, 웃음이 하이톤 올라가면 그때 그렇구나. 제가 거의 유사해요. 저야 영광이죠. 김강자님, 벌써 14편 여전히 이쁜 목소리, 아침부터 시원시원한 목소리, 옆에 왕자님 목소리 살짝살짝 들리고 너무 재밌어요. 웃음소리에 빠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빠지셨네. 꺼내드려야 되나? 아우, 내가 유치하다. 아우, 너무했다. 보리님, 멍님 댓글 읽으실 때 짝꿍님 추임새 하시는 그 목소리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목소리 참 좋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신 저희 외사촌 오빠 목소리를 꼭 닮았답니다. 외사촌 오빠도 서울 분이셨네요. 40여 년 못 뵀어요. 아니, 40년 전 목소리가 기억나시나? 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가? 오, 네. 그렇구나. 근데 서울 남자 목소리가 좀 거의 비슷해.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하지 않아서 말소리가 먼저 들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기 청바지 왕자님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중저음이거든? 그러니까 하이톤도 아니고 낮은 톤도 아니고. 딱 그래서 뭐 듣기 좋은 건 맞아. 조미영님, 굿모닝입니다. 어제는 병원 검사하러 하루 종일 집을 비운 상태, 늦은 귀가 지인 언니한테 과메기 택배 왔다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고 해서, 지인 언니가 과메기 택배 왔다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고 해서 밥 먹고 귀가 후 영상 못 보고 오늘 아침 14부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눈이 왔어요. 남쪽 첫눈인 것 같아요. 아, 남쪽이 그렇게 눈이 자주 안 온다고. 비가 오면. 그 날씨가 따뜻하니까 축하드려요. 첫눈이라. 그런데, 그때 조미용님이 뭐 1년 검사 미루고 뭐 이랬던 그분이신 것 같은데, 검사하러 간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뭐 별다른, 하긴 결과는 아직 안 나오니까, 결과 나오면 어떠신지 한번 귀뜸해 주세요. 송수화 대리사님, 영상 올리신 날 외출하느라 바빠서 댓글 못 쓰고, 이제 생각나서 제 방 보며 댓글 다네요. 뭐 제 방까지야. 유튜브가 어디 제 방이 있어요? 그냥 그때 볼 때가 본방인 거지. 화려한 백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대가 다르다니까 진짜. 송수화 대리사님, 제가 너무 젊어요. 이렇게 우겨도 되나? 아, 진짜 이게 화려한 백수라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이게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애들이랑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 쓰시는 단어를 잘 몰라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약간 고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뭐였었지? 로또도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저희는 로또라고 한다면 그냥 잘 맞춰서 이제 인생 피는 거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그런 거지. 송화백은 제 며느리 애칭 아니고 제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백수처럼 사시면 송화백이라고 부르시겠어요? 불리시겠어요? 근데 시월드, 송화백 시월드는 뭐죠? 시월드는 왜 붙었는지 그것도 좀 다음에 알려주세요. 며느리 보고 싶은데 아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아유,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저도 며느리고 곧 저도 며느리 볼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거리감 두고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며느리들 생각이에요. 대리사님, 제가 약간 이렇게 그 귀뜸해 드리는데 이게 멀리 있어서 서로 애틋한 게 훨씬 좋습니다. 서른 두려서 언능 보내고 싶은, 그거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엉뚱한 소리 쓰립니다. 아이고, 제가 며느리를 보고 싶다. 그 얘기였구나. 근데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구나.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서론 들여서 언능 보내고 싶은데 식집사라도 중매도 해주시려나?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송소화 대리사님
아들님과 아드님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한번 중매도 한번 서보죠 뭐. 근데 32이면요 요즘 결혼 안 해요. 마흔 근처 가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결혼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지역적 특색이 조금씩 있긴 한데 요쪽 이제 수도권 근처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35이 넘어야지만 결혼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자 아이들도 그래요. 여자 아이라고 얘기하므로 여자들도 좀 늦게 결혼하려고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비혼이라고 들어보셨죠? 결혼 안 하려고 아예 난 비혼 선언을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트렌드라서 결혼 얘기 자꾸 꺼내시면 아들 도망가요 어머니 대리사님 아셨죠? 정말 또 긴 시간을 사연을 읽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오늘 어때 재밌으셨어요? 아 예,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 좀 많았나요? 이제 점점 조금만 더 가면 진짜 2MC로서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많이 안 해도 안 하고 싶은데. 에헤 또 아니랜다. 또 표정은 또 안 그러는데. 다음에 식집사 라디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 이제 꽃님들 이런 거 말고요. 다르게 저희 영상 같이 즐겨주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애칭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번에 뭐 정바주 왕자님 식집사 라디오처럼 명칭을 정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다음 댓글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 아시죠? 내일 또 봬요. 내일은 조인폴리아에 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